행부도 도로를 2층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여기 2층으로 만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4차선으로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이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차선으로 확장됐을 때 밑으로 그냥 도로를 통행시키는 데서 2차선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 그 6차선을 확장하려면 발전 타고 못하고 도로부터 만들어져야 되니까 미리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최대한 많이 물을 빼놓으면은 시야호 수위가 최대한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여기가 밀물이 도래를 하면은 수문을 닫고 수차 쪽으로 집어넣을 때 물 빼는 것만큼 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뺄수록 많이 받으면서 많이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최대한 많이 빼내고 다시 밀물이 도래를 하면은 이쪽 서해에서 이제 그 수차 쪽으로 물을 받으면서 발전하는데요. 발전 모드를 좀 눌러주시면. 요게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이제 발전하는 거고요. 요때 이제 발전할 때 요 그림에서는 요 모형에서는 이게 좌에서 우로 가면서 이게 발전하는 건데요. 요 물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딱 요 발전기 안으로. 그래서 요 런너를 돌려서 발전하는데 여기서 발전하는 거는 송전선로를 저희들이 이쪽 방조제 도로에다가 지중으로 땅 밑으로 지금 다 매설을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전만 되면 즉시 전국망에 연결이 되도록 그거 공사는 다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년 연말에 발전이 되면 바로 송전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면에 보이는 저 섬이 하루에 두 번씩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죠. 예. 이제 물을 이제 빼낼 때 그렇게 위해서 하루에 두 번씩 해야 되니까 수문을 들어 올리고 내리기 위한 번양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번양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시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그 수문부 쪽에 보면은 기둥같이 생긴 게 있고 반달형 구멍 밑에 예. 기둥같이 예. 생긴 게 있고 보 같은 게 생긴 게 있는데요. 예. 기둥같이 생긴 데가 벽체입니다. 벽체. 저 벽체는 거의 90%가 물에 잠기는 거죠. 아.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쪽 오른쪽에 있는 기존 방조제 도로를 철거를 하면은 다 물에 잠기겠죠. 예. 그게 이제 10월 달부터 물에 잠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영부인 못 보는 겁니다, 그거는. 단속은 해도, 이렇게, 뭐, 이렇게 심하게는 안 하고요. 이 바다 쪽은 낚시하고 전혀 관계없죠. 바다 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 여기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바다 쪽에 다 계단시설을 만들어 놨거든요. 예, 바다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낚시 못하게 하세요. 선착장이 고정식인가요? 이거는 이제 보통인 경우에는 선착장은 이렇게 나 그거 하나만 하니까 안 되잖아. 그 유속이세서 왜 끝에도 만들어봐. 그래갖고서 그 성공했다는 얘기였어요. 그거 맞죠? 네. 요 일대가 여기가 이쪽에 이제 한번 마른 데가고요. 이쪽 반대쪽이 또 마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큰 가리선 요 섬을 기준으로 해서 두 군데에서